다시 한번 크게 느꼈고요. 매 순간. 그리고 제가 연기하면서 알게 모르게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요. 영화 보다 보니까 정말 많이 받은 것 같아요. 많이 받았고 연기할 때는 이제 그 카메라 거리보다 가깝게 제가 상대방 배우의 얼굴을 보고 연기를 하잖아요. 그래서 아 정말 그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, 그리고 어떻게 오빠가 저런 애드립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하면서 매번 정말 그렇게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오늘 이렇게 영화 보니까 촬영 현장에서의 막 그랬던 것들 생각나고,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배우랑 같이 공연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자주 오지 않는다는 게 저희 이번에 알았거든요. 그러니까 닥터봉이라는 게 벌써 그렇게 십수년이 지났고 그 사이에 여러 번 그 기회가 있었지만 그게 정말 딱 이렇게 일치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.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굉장히 저한테도 소중하고 의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했는데 역시 저는 닥터봉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오빠 도움을 크게 입었고요. 그리고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좀 더 나이 들어서 그 나이에 맞는 또 무언가를 표현할 수 있을 때 다시 꼭 만나자, 우리끼린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. 네.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자신의 연기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돋보이게 빛나게 연기를 펼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멋진 배우인 것 같은 생각 들어요. 네. 촬영하는 동안 정말 좋았습니다.